속보입니다. 백두산이 곧 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 백두산 대폭발 징후들은 먼저 최근 갑자기 백두산과 주변 화산들에서 화산성 지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군발 지진도 발생 중입니다. 또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융기하기 때문에 백두산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벌어진 것이 관측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마그마로 인하여 온천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으며 또한 화산성 가스의 분출량이 늘어나면서 이 유해성 가스로 인하여 백두산의 나무들이 고사가 된 흔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성 가스의 농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불안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백두산 이 수킬로미터 이 밑에 지하에 마그마방에 들어있는 이 암석의 그 암질의 특성과 현재의 정확한 상태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백두산이 언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백두산의 대폭발 징후만을 가지고서 이 백두산이 대폭발을 곧할 것이라는 주장들보다는 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북한 역시 최근 이러한 백두산 폭발 징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풍계리에서의 7차 핵실험을 실행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큰 7차 핵실험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일본과 같이 많은 지진이 발생을 계속해서 하는 지역도 아니었으므로 그동안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일본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그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는 인적인 자원, 이 맨파워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거의 전무한 이 백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서 설마 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백두산이 대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설마 이 핵실험 한 번으로 이 백두산이 대폭발을 하겠느냐? 설마 핵실험 한 번으로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최소한 북한이 직접 백두산의 마그마를 시추를 할 정도의 이 능력을 갖춘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해도 이 백두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이전 세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이번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기에 반드시 여러 번 실험을 이번에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실제로 백두산이 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이 그 방아쇠 역할, 트리거 역할을 할 이번 풍계리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의견이 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경고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본과 같이 후지산이 대폭발을 한 후에 일본 뭐 어느 정도의 이 후지산 폭발 이후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후지산 폭발 이후 피난 계획 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두산이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 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의 북한은 북한 전역이 정말 석기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북한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핵실험을 하거나 이 ICBM을 실험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석기시대로 회귀를 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구호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의 군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는 만무하기에 중국 선양군구의 10만 병력과 전차는 2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북한 평양까지 이 탱크가 시속 40km로 간다고 해도 6시간이면 평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양까지 가깝기 때문에 이 백두산 폭발 이후에 한국의 군대와 중국 선양군구의 10만 병력이 북한 평양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국의 군대가 아무리 백두산 폭발 이후에 북한 지역의 안정적인 치안과 북한의 복구를 위해서 북한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 중국 측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결국 평양에서 중국 선양군구의 10만 병력과 한국군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중국 산둥반도의 군단 역시도 지난번처럼 압록강으로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 한국과 중국의 전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은 절대로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